내가 평소에 어깨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굽은 등 또는 뭐 라운드 숄더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다녔다면 이 어깨 통증을 느꼈을 때 제일 먼저 의심해봐야 하는 증상입니다. 자, 오늘은 어깨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할 예정인데요. 어깨는 운동을 안 해도 문제지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관절 근육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깨에 대해서 파헤쳐 주실 트레이너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로키니 산산점을 운영하고 있는 전수영 파트너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왜 아픈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네,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우선 대표적인 세 가지 어깨 통증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어깨 통증을 보시고 내가 어떤 통증을 갖고 있구나 아셔야 해결도 가능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어깨 통증의 종류 중에서도 가장 흔한 증상, 나이가 50대쯤 되면 발생한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진 50견이 있습니다. 사실 이 50견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학명으로는 유착성 관절 낭염 또는 동경견이라고 하는데요. 관절과 근육이 굳어서 어깨를 벌리고 올리고 또 돌리는 동작 모두에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어 능동적으로나 수동적으로나 크고 작은 행동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혹시 나이가 들면서 굳는 건가요? 네, 뭐 특별한 원인 없이도 퇴행성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혹은 근육을 너무 안 써서 또는 수술, 외상 후 근육이 경직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통증은 석회성 힘줄염입니다. 석회성 힘줄염은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회전근개 힘줄에 석회 덩어리, 돌멩이가 생기는 증상인데 만약 내가 평소에 어깨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굽은 등 또는 뭐 라운드 숄더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다녔다면 이 어깨 통증을 느꼈을 때 제일 먼저 의심해봐야 하는 증상입니다. 회전근개의 석회 덩어리가 어떻게 왜 생기나요? 힘줄이 압박을 받으면 혈액순환이 방해가 되는데 혈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그 영양분과 산소 그런 것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힘줄에 그 석회가 쌓이게 되고 불현듯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게 될 수도 있으십니다. 힘줄이 압박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는 쉽게 느낄 수 있나요? 아니요. 힘줄이 과하게 압박받는 게 아니라면 일상생활에도 불편이 없기 때문에 발견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단순 가사형으로 인한 통증과 구별하기도 어렵고요. 그럼 잘못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건가요?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 방법과 연결되기 때문에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또 마지막 통증의 종류는 바르지 못한 자세 또는 근육 불균형에 의해 발생하는 어깨 충동 증후군인데요. 어깨를 안으로 접는 바르지 못한 자세가 어깨뼈 지붕의 역할을 하는 견봉과 팔뼈 머리와의 간격을 좁게 만들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벌리거나 또 안쪽으로 돌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 어깨가 더 좁아지게 되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계속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다 보면 염증이 생기고 또 통증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근육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도 발생할 수 있는데 팔을 옆으로 벌리는 동작에서 또 회전 근개가 견갑골을 잡아줘야 하는데 삼각근과 힘의 균형 즉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그대로 어깨뼈 머리가 위로 올라가면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의외로 어깨 힘이 좋은 분들도 어깨 충돌 증후군을 겪는 분들이 많고 스스로 놀랍니다. 힘의 균형이 안 맞으면 결국 몸이 틀어지고 또 어긋나고 충격이 가해지고 지속될 경우 회전근개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통증을 두 가지의 공통적인 원인을 공유하곤 합니다. 그 공통적인 원인부터 알아야 해결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원인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바르지 못한 자세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때 거북목, 라운드 숄더, 세우 등과 같은 나쁜 자세가 원인입니다. 또 그 다음 원인은 강도 높은 운동, 준비 운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제 통증 종류를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